저희가 얼마 전에 피레스, 이제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리사이틀에 대한 프리뷰를 해드렸는데 보고 나서 또 이제 리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정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 저도 물론 이제 감동할 걸 다 예상하고는 갔지만 와, 그 정도로 감동적일 줄은 참. 그날 그 많은 분들이 진짜 자발적으로 기립박수를 거기 이렇게 치게 되는 그런 진짜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 피레스 연세 때문에 마지막 내한 독주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뭐 앞으로도 또 오실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약간 그런 어떤 양가적인 그런 감정들이 막 교차하는 와중에 또 연주는 너무 이렇게 그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그런 연주를 들어서 저도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도 몇 배의 감동을 안고 온 그런 연주였습니다. 네. 80년대부터 이미 도이체 그라모폰의 명반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던 피레스의 그 연주를 최만년 원숙기 이제서야 독주회를 들었다는 게 참 아쉬울 정도로 그렇지만 그 아쉬움을 또 상쇄시켜주는 엄청난 감동, 기술적인 완벽성이 감동을 100% 담보하는 건 아니다. 사실 뭐 저도 다른 그 피아니스트나 또는 거장들의 연주를 들으면서 여러 번 그걸 이제 느껴왔던 거긴 하지만 역시 또 다시 한번 그런 거를 이제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제 유학생활 하거나 뭐 군대에도 갔었고 이렇게 있다가 집에 오면은 엄마가 뭐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 밥 뭐 해줄까 이러면은 그 엄청나게 먹고 싶은 게 많았는데도 결국엔 그냥 김치찌개에 계란후라이나 이런 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냥 소박한 음식. 연주를 제가 듣고 느낀 게 제가 그동안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었나. 아,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정말 맛있고 소박하고 되게 감동적인 한상 차림을 받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묘하게. 방금 이제 그 어머니 음식을 이렇게 비유를 하시니까 정갈하고 소박한데 문제는 이제 어머니의 음식을 보면 그 맛과 어떤 그 정감 이런 것들이 이게 뭐 할 때마다 다르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정갈하고 소박한 가운데에도 항상 똑같은 퀄리티가 유지가 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믿고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하고 진짜 똑같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 처음에 이번에 이제 연주된 곡들 보시면 녹턴 작품 번호 9에 세 곡 다 했고 그리고 작품 번호 27에 두 곡 했고 사실 작품 번호 9, 27 다 했으면 쇼팽 녹턴 다 들은 거지 않습니까? 그 21개의 녹턴 중에서도 핵심을 다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도 처음에 작품 9의 1번 그 가녀린 듯한 떨리는 듯한 유리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그 오른손의 테크닉이 약간은 불안정한 부분이 있었죠. 아무래도 첫 곡이기도 하고 오른손의 테크닉이 조금씩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역시 좀 연세가 드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왼손의 정확도였습니다. 왼손이 리듬의 밀당을 완벽하게 조율하고 있으면서도 왼손은 마치 거의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정확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시 이렇게 또 왼손이 잘 들리는 그런 연주 면에서 특히 이제 뭐 작품 9의 2번 너무나도 유명한 쇼팽 녹턴의 대표곡을 연주할 때 그 왈츠 리듬 속에서 이 마치 비엔나 왈츠의 밀당처럼 완벽하게 그 이 밀고 당기는 그 리듬의 어떤 대조가 베이스를 너무 완벽하게 깔아주고 있으니까 오른손의 움직임이 이게 뭐 실수가 있던 말든 너무나 자유롭게 펼쳐지는 그런 것들이 대단했고 뭐 나중에 작품 27 같은 데 가서도 뭐 엄청나게 그 분산화음 왼손이 막 아르페지오를 연주하고 있을 때에도 그 정확도 그리고 그게 뚜렷하게 그 베이스들이 들리는 부분 그런 부분도 좋았고 또 아주 그 마치 이 통통 튀는 탄력적인 리듬감 이런 것들이 계속 제가 들으면서도
오른손의 약간의 불안함 이런 것들을 왼손에 완벽한 통제가 다 상쇄시켜주는 와. 그러면서 아 역시 피아노는 양손으로 연주하는 거지 라는 것이 정말 엄청난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케스트라 교향곡을 들을 때에도 부선율이 평소에 잘 안 들리고 강조되지 않던 부선율이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든든하게 이걸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굉장히 신선함과 감동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감동을 피레스의 네. 양손에서 다 네. 느꼈다는 점이 상당히 저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그러니까 왼손 오른손에 대해서 써놓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썼냐면 섬세하고 바쁜 오른손, 유연하고 배려심 많은 왼손 이렇게 아, 그렇죠, 썼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 오른손이 뭐 예전에 40대나 30대 음반에서 들었던 것보다는 이 속도감에 있어서 가끔 붙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왼손이 그걸 살짝 기다려주고 그렇죠. 다시 회복하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전체 곡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맞습니다. 계속하면서 그렇죠. 정말 연륜에서 나오는 그런 연주였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템포가 빠른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피레스가 항상 해석할 때 그게 이제 그 연주자의 캐릭터이기도 한데 그걸 절대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그렇죠. 굉장히 시원하게 템포를 진행시킨 다음에 왼손이 모든 걸 장악하면서 맞습니다. 다 세계를 구축하는 걸 느꼈어요. 네. 이번에 그 인터미션 없이 한 시간 반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반부에 모차르트의 두 개의 소나타 10번, 13번 특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0번 소나타에서도 방금 얘기하신 그 템포감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쇼팽의 자유로운 템포보다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엄격하게 템포가 지켜지고 자기가 설정한 템포가 굉장히 그 끝까지 그 템포의 기조가 연결이 돼야 되는 곡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상대적으로 느린 2악장에 있어서도 이 템포가 그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이렇게 그 기본적인 빠르게 설정한 템포의 그 기조 안에서 거기서 상당히 그 변주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역시 저도 이제 후반부에 특히 모차르트를 들으면서 젊을 때처럼 하시네 이렇게 느끼면서 아 다시 한번 이번에 느낀 게 옛날에 제가 그 이제 만년의 폴리니 선생님의 연주를 들을 때에도 아 이분 뭐 사실은 그 젊을 때의 음반들 들어보면 거의 진짜 컴퓨터지 않습니까? 네. 이 미스터치도 거의 없고 실황 음반 같은 걸 들어봐도 미스터치도 없고 정말 그 템포도 엄격하고 이런데 나중에 이제 만년 70대의 연주들을 들어봤을 제가 실제로 들어봤을 때는 와 폴리니 선생님도 틀리는구나 이 미스터치도 오른손에서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연주 전체의 완성도에는 그런 것들이 일절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를 엄청난 감동을 느끼면서 아 역시 테크닉이 모든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리고 이미 젊을 때 그런 테크닉의 완성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나중에 연세가 들어서 그런 테크닉의 쇠퇴가 결코 감동의 쇠퇴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여러 번 느꼈으면서도 이번에도 약간 맨 처음에 제가 시작 전에 의구심을 가졌던 제 자신을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모차르트에 있어서도 정말 그런 그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은 감동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러면서도 일구세임이 아까 강조한 그러면서도 자기가 설정한 그 템포의 엄격함 절대 이거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뚝심 이런 것들이 정말 또 감동을 더 배가시켜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독일 유학 내내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인간적인 연주 그리고 자연스러운 연주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별거 아닌 말 같은데 너무 어렵거든요. 이게 진짜 자연 현상을 보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다고 그러네요. 연주가. 자연스럽다. 그래서 맞네요. 네, 내추럴하다고 하고 독일어로도 나튜얼리시라고 하는 게 그냥 자연처럼 어떤 더하고 뺄 게 없는 연주라고 느껴졌고 그리고 하나하나 다 떼어서 봐도 그렇고 전체를 봐도 그렇고 상당히 인간적인 연주. 그렇죠. 그래서 인성과 인품과 따뜻함이 어떻게 음악에서 저렇게 흘러나올까. 그래서 연주가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 서로 더 관객과
피레스가 친해지고 알게 되고 나중에는 기립박수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나이가 이제 있는 분들한테만 느낄 수 있는 거를 좀 배운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그 피레스 선생님의 젊을 때에 네. 전성기 때에 네. 그 실황을 제가 들어보진 못했지만 그때의 이분의 그 연주에 매료됐던 게 진짜 모차르트를 할 때 특히 음색 아니겠습니까? 네. 와 정말 우리가 그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은쟁반의 옷구슬 굴러가는 듯한 네. 너무나도 맑고 투명한 그 음색 그것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점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물론 뭐 이번에 이제 사용된 그 파지올리 네. 피아노 상당히 다이내믹한 네. 그 음색을 가진 피아노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80년대에 제가 그 도이체 그라모폰의 음반에서 느꼈던 그 음색 네. 이런 것들을 모차르트를 할 때 그 오른손에서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 너무나 감동적이더라고요. 계속 지키고 계신다라는 네. 점이 참 이제 감동을 더욱 증폭시켰던 것 같습니다. 네, 얘기가 나온 김에 다른 공연장에서도 공연이 있었기 때문에 파지올리 소리를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물론 뭐 저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가끔 가다가 너무 따뜻해서 그 따뜻함이 자극적이라던가 아, 그렇죠, 너무 그렇죠. 작게 쳤는데 그게 또 이제 임팩트를 주는 측면이 있었고 앵콜을 포함해서 순간순간 그 피아노 음색과 탁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럴 때도 좀 쾌감이 있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그 앵콜을 이제 두 곡을 다 쇼팽 왈츠를 했지 않습니까? 네. 9번 왈츠, 7번 왈츠 했는데 특히 또 마지막 곡을 너무나도 유명한 7번 네. C샵 단조 그 왈츠를 연주하는데 중간에 템포가 빨라지는 유명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엄청 달리셨죠. 네. 근데 그 오히려 앵콜 마지막 쇼팽 왈츠에서는 너무나도 정확한 그 빠른 템포 속에서도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게 네. 아 정말 그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젊은 시절에 네. 그 완벽성이 다시 부활하는 듯한 네. 그런 부분들이 정말 감동적이었고 그래서 더더욱 마지막에 이 마지막 앙코르 곡이 끝난 뒤에 바로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네. 아까 자연스러움 얘기하셨지만 네. 자연적으로 기립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느린 부분이 있고 빠른 부분이 항상 곡마다 있는데 빠르게 치셨을 때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왈츠에서 갑자기 빨라지는 부분을 치셨을 때 빠른 건 알겠는데 급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아, 중요한 포인트죠. 네. 그리고 느릴 때 처지지 않게 들리는 그래서 템포를 어떻게 설정하셔도 그게 조금 처음에만 적응을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게 그렇죠. 신기했어요. 좀 그런 그러니까 빠르되 급하지 않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부자연스러운 템포를 들을 때에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네. 근데 전혀 그런 불안감이 없이 우리 한번 여기서 달려봅시다. 함께 달려봅시다. 청중들을 자기 템포 안으로 끌어당기는 듯한 흡인하는 듯한 야. 그런 그 느낌을 받아서 진짜 그 마지막 앵콜곡에서는 뭐랄까요 좀 정말 그 연주자와 청중이 네. 다시 한번 하나가 되면서 교감하는 느낌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냈다라는 점에서도 뭐 항상 제가 이 리뷰를 하면서 계속 지금 감동 얘기하고 있는데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밤새도록 이게 그 떠오르는 네. 그런 아주 정말 인상 깊은 연주였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마지막에 이렇게 페달을 밟으실 때 빨라진 부분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페달을 이렇게 좀 점프하듯이 다리를 그렇죠, 그렇죠. 하면서 이렇게 나풀나풀 오시 그랬는데 연주도 좀 나비 같았어요. 그 왈츠는. 그래서 다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끝나고 나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내는 그 장면이 80세 피아니스트가 그런 연주를 보였고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게 좀 너무 놀라웠습니다. 일단 저희가 뭐 알게 모르게 쇼팽, 모차르트, 앵콜곡을 다 이야기했는데 선생님한테 또 가장 좋았던 뭐 알게 모르게 쇼팽, 모차르트, 앵콜곡을 다 이야기했는데 선생님한테 또 가장 좋았던 한순간이 언제인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한 두 군데 정도를 네. 이렇게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제일 유명한 녹턴의 대표곡 네. 이
작품 번호 9의 2번 아. 연주를 들으면서 우리가 사실 쇼팽 녹턴 9의 2번 같은 곡은 클래식 입문할 때 네. 워낙 많이 듣는 곡이기 때문에 클래식을 좀 어느 정도 듣고 나면 아 이게 클래식 초보 때 듣는 곡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그 곡을 들으면서 아 클래식을 듣는 맛이라는 게 이런 거지 아. 우리가 클래식을 들을 때 이런 분위기 이런 포근함 편안함 그러면서도 그 안에 담겨 있는 진한 어떤 그 페이소스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클래식을 들을 때 가장 사랑하는 분위기지 다시 한번 클래식을 들을 때의 초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부분이라서 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하는 곡이기 때문에 이 곡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정말 저도 어린 시절의 추억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너무 좋아하는 곡이기 때문에 이 곡을 이런 뛰어난 완성도를 가진 연주로 그 저녁 시간에 아. 다시 한번 감상할 수 있다는 거에 정말 감사함을 느낀 그런 연주였고 역시 또 인기 있는 곡 네. 마지막 7번 왈츠 아. 앵콜 두 번째 앵콜 곡에서 일구쌤한테도 이전에 얘기했던 그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이 바시루와 왈츠를 이라는 이스라엘 애니메이션의 아주 중요한 장면에서 결정적으로 이 곡이 등장을 합니다만 그 애니메이션의 장면을 연상시키게 와. 만들 정도로 그 애니메이션에서 사용된 사운드 트랙도 전쟁 장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템포가 빨랐거든요. 빠른 부분에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상시키면서 다시 한번 거장의 숨결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해줘서 이 저는 기적의 모먼트 녹턴 9의 2번 네. 그리고 마지막 7번 왈츠 앙코르 곡 두 군데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일구쌤은 어떠셨어요? 저는 작품 번호 27번의 두 번째 곡 이 곡을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9번보다는 조금 그 복합미가 있고 좀 그렇죠, 스펙트럼이 그렇죠. 넓은데 이렇게 소박하기만 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27-2에서 역시 엄청나게 깊은 느낌을 받고 광활하게 넓은 그렇죠. 그래서 소리는 작은데 세상이 엄청나게 넓은 느낌을 받아서 와 진짜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냥 모차르트 그 13번에 처음 도입부 솔파미레로 시작하는 그 부분을 항상 이제 기대했고 저의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한 이유가 그 부분을 꼭 듣고 싶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부분이 그냥 템포는 똑같은데 좀 더 원숙한 연주. 그래서 모차르트도 그냥 들어서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뽑은 두 부분은 네 그래서 27-2번과 그리고 모차르트의 도입부들 1, 2, 3악장의 도입부. 각자 좋았던 부분은 다르지만 네. 그 맥락은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번에 연주를 들으면서 바다는 넓기도 하지만 깊기도 하구나. 와. 그러니까 이 피레스의 연주를 들으면서 정말 거장의 깊이 있는 연주를 들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듣게 되고 다시 한번 또 다짐하게 되는 게 그분들의 전성기 때 연주를 너무 음반을 통해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장분들이 이제는 뭐 70대, 80대 아주 그 최만년의 원숙기로 접어드셨을 때 우리가 이분들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앞으로 몇 번이 더 될까? 놓치지 말고 꼭 챙겨 들어야 되겠구나 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네, 일단 거의 사실상 아쉬운 점이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아쉬운 그렇죠. 점을 저희가 항상 꼽았었잖아요. 선생님이 그렇죠. 심지어 베를린 필하모닉 연주도 참 아쉬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와 역설적으로 전혀 아쉬운 점이라고는 저는 없었던 그렇죠. 네. 저 사실 맨 처음에 레퍼토리가 이렇게 변경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계획했던 레퍼토리보다는 조금 뭔가 축소된 듯한 느낌 때문에 아 이거 아쉬움이 있으면 어떡하나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연주 다 듣고 나니까 아 이것만 해도 더 이상 뭔가 필요하지 않다. 완전 그냥 충분하다 네. 라고 뭐 진짜 아주 충만한 연주회를 경험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어쨌든 저와 함께 봐주시고 또 공연도 리뷰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또 리뷰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